K-POP, K-드라마, K-무비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수요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작품 속에서 조용히 빛을 내는 K-공예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철사가 분주한 손놀림을 거치면 꽃송이로 피어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크리스탈이나 황동 위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좀 더 다채로운 옥, 담수진주 그리고 색깔이 들어간 그런 모티브들을 사용해서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헤어 장식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웨딩 헤어 장식 공방을 운영하는 한영선 씨. 해외 주문이 절반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제 작품을 올렸을 때 외국 신부님들이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의 웨딩드레스에 컬러풀한 헤어 장식을 하시고 결혼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거를 굉장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의 손을 거친 장식은 일본과 필리핀, 미국과 두바이 등 세계 곳곳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아이즈원과 트와이스 등 K-POP 아이돌이 제품을 착용하면서 한 대표도 K-바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만드는 디자인들이 색칠을 해서 일부러 좀 오래돼 보이게 유물 느낌이 나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유럽, 뭐 영국, 뭐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좀 반응이 더 좋았고 영국 빈티지 샵에서 제 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남대문 시장의 한 매장. 핑크와 베이비 블루, 체리빛 책상 위로 수놓인 나비들이 영롱한 자갯빛을 뿜어대며 날개짓을 합니다. 한국 전통의 현대적 색상을 입힌 나전체기는 곧바로 젊은 층과 해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처음 인스타 계정하고 70만 원짜리를 하나 팔았는데 저 놀랐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아서 다양한 분들이 보시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사진만 보고 이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지난 2000년부터 21년간 자개 공예품을 다뤄온 이혼수 대표는 젊은 시절 자개의 매력에 빠져 잘 나가던 무역업을 접고 아예 자개 공방을 차렸습니다. 나전치기라는 게 우리 한국의 고려 문화 속에서도 나전치기가 참 빛났었고 집안에 놓으면 참 생동감이 나요. 힐링이 되는 그런 빛을 주고. 그래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개공예가 고리타분한 옛것으로 치부됨에 따라 이 대표는 변화를 꾀해야 했습니다. 문양이나 색,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좋아할 수 있는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밤에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한 줄은 몰라요. 아주 생소하지만 새롭다. 그런 평을 듣게 되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K-POP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 영역은 급성장했지만 공예와 예술과 같은 K-패션 영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도 배울 수 있겠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요. 시대에 따라 변한 건 또 있습니다. 직업은 더 이상 단순히 돈벌이 수단만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봤고 좀 부러움도 많이 사봤고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자꾸 새로운 게 보여요. 이게 전통이 아니고 현실이고 미래예요, 저는.